마음이 지금 편지를 못 하시다. 연세는 되게 많으신데, 어머니라고 해야 될지, 할머니라고 해야 될지, 우리 할머니보다 조금 연세가 좀못 되셨는데, 그래도 어머니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내 자손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심 걱정이 많으시다라고 해요. 근데 아드님이 왜 내가 멈춰 있을까? 아들이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분명히 계실 거야. 제가 봤을 적에는 엄마 지금 살고 있는 집 있죠? 살고 있는 집이 터가 좋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터 자체가 이사 간 지는 조금 꽤 되셨어? 한 7, 8, 9년은 넘으신 걸로 같은데? 10년, 11년, 12년 그 상간인가요, 혹시? 2005년대에 왔어요. 그러면은 얼추 한 10년이 조금 안 되셨나? 10년 아, 10년 넘었어. 넘으셨죠? 20년이 다 돼간 거구나. 20년이 다 돼가? 근데 아들이 멈춰 있기 시작한 지가 한 7, 8, 9년 그 정도 돼요? 말을 한, 16년도서부터 저래고 16년? 있어. 아파가지고. 그러면은 8년 정도 되셨네요? 한 7년 7, 만에. 8년? 그쵸? 7, 8, 9년 그 상간에 자손분이 뭐가 몸치에서 지금 딱 이게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서 이 자손분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뭔가 딱 꺾여버렸단 말이에요. 숨 쉬고 살아서 사는 거지, 숨 쉬고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아, 엄마가. 맞아. 보기에. 네, 그냥 밥 주면 밥 먹고, 그냥 졸리면 자고, 뭔가 그냥 아기처럼 옛날에 신생아처럼 돌아가서 엄마가 너무 근심 걱정이야. 왜 나이만 계속 먹지? 뭘 하려고 생각도 안 들고 왜 갑자기 바보가 됐다라 그래요. 근데 제 느낌엔 엄마 내가 이 지금 오래됐어, 집이. 오래된 집이 터전마당 들어가서 집안에서 좋지 않은 일도 굉장히 많았고요. 식구들이 다 하나같이 내가 내 머리로 정신으로 똑바로 살 수가 없었노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집안에 상문도 났을 거예요. 상문도 분명히 났을 거고, 이 상문으로 인해서 이 자손이, 아드님이 더 상문이 끼면서 더 머리가 굳어버렸어. 그리고 밖에서 사람들 간에 뭔가 시비 구설과 질타가 있으셨는지 사람한테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라 그래요. 엄마 아시는 거 있으세요? 들으신 거 있어? 아드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좀 속을 세게 했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학질인 걸 몰랐냐. 우리 집 아저씨가 다니면서 이렇게 저거를 했지. 엄마는 밖에 나가서 뭔가를 이렇게 하진 저는 않으셨구나. 시간이 없어갖고 회사 다니니까 맨날 거기만 저기 했지. 근데 이 자손이 원래는 너무 똑똑한 자손이야. 원래 자체는, 사주 자체는 너무 똑똑해야 되는데, 너무, 엄마, 우리가 왜 너무 똑똑하면 사람이 미쳐버리잖아요. 약간 그런 형국처럼 보여.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좋은 머리는 갖고 있었으나, 그거를 잘 쓰지를 못했다라고 하시고, 뭔가 분명히 직장 내에서도 원활하게 사람들이랑 지낼 수가 없었대요. 왜? 이 사람이 원래 고집이 있어야 돼, 마음에서. 고집이 굉장히 있어야 되고, 내 주장만 내세워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사람들 간의 의견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느 남자 상문으로 인한 상문 하나로 인해서 이 자손이 그 살을 맞아버린 거야, 상문살.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 엄마? 못 들었어. 그러면서 내 아들이 조금은 정체돼 있다. 멈춰 있다. 언제 이게 좋아질 건지, 엄마는 내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 이제 케어가 점점점 힘들어지는데, 내가 만약에 없어지면 이 아이는 누가 케어해주나? 라는 그런 마음도 엄마가 분명히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삼재가 지금 오래 들었단 말이에요. 삼재가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갈등이 더 많이 생기고, 자기 스스로도 우울해. 그리고 그냥 내가 말하자면 그냥 삶의 의미가 없는 분이신 걸로 보여요. 그냥 바깥 활동 거의 안 하시나? 그냥 계속 집에만 계세요. 은둔형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바깥에는 나가는데, 집 앞에 나가는 집 거지, 앞에, 막 바깥에 활동은 안 하시는 거야, 분명히. 내가 지금 어디든 같이 가자 해도 안안 가, 안 가고, 가. 안 가. 사람이 무섭대. 사람이 무섭대. 사람들한테 많이 질색팔색 뭔가를 당하셨나 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왜 충격을 많이 받으면, 엄마, 그냥 진짜 바보가 되잖아. 우리가 왜 사람 미치는 거 있죠? 약간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성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성의 문제로 인해서도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에 있어서 딱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고, 내년 정도나 내후년 정도에 이 사람이 자칫 잘못하다간 이거를 갖다가 내가 정말 안 살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마음을 내려놓을 일이 분명히 있대. 근데 솔직히 그거는 내 부모한테는 정말 큰 죄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그런 행동을 잘 안 하시려고 본인이 많이 내적 갈등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원인을 찾고자 하자면 첫 번째는 엄마 이사 잘못 갔어. 솔직히 지금 엄마가 이사 가실 수 있으시면 이사 당장 가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집이 까맣고 어둡고 답답해. 그리고 창살 없는 감옥이야. 그 보이지 않는 그 창살을 어떻게 열고 이분이 나가요. 엄마도 여기 들어가서 솔직히 밖으로만 많이 도셨지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엄마는 바깥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집에서 괜찮았던 거고, 이 자손은 이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더 미쳤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손 또 이사 잘못 갔고, 두 번째 문제는 상문, 집안의 상문 나면서 그 상문사를 맞아버려서 아예 사람이 멍청이 바보가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점집에 다니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런 거를 듣고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것들을 좀 풀어서 엄마네가 이거를, 이 자손을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풀어줬을 텐데 그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하고요. 삼재도 들었고 그런 살도 있고 터도 안 좋으니까 조금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당장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고 또 다시 이렇게 사회생활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지만, 이제는 그 더 이상 내 부모 그늘 아래서, 그 부모 도움 아래서만 살 수 있지 않게 진짜 다시 뭐 성인 돼서, 학생에서 성인이 넘어가면 아이들을 독립시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과정을 엄마 한 번 더는 겪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의 기운이라는 건 아직 없어. 이 분의 자체에서. 혼자 살면서 혼자 개척해 나가고 이겨내고 하셔도 너무 감사한 일이야. 지금 현재로서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원인이 그걸로 보여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저기 뭐야, 지금 이제 마누라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혼을 해서 하는데, 애들이 거기 둘이 있거든요. 근데 애들도 지 아빠랑 인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네? 아니고, 네. 떨어져 살아서 인연의 그 줄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내가 결혼의 운은 더 이상 없다라고 했던 게 그럼 재혼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니, 재혼은 재혼은 해지를 못해요. 제가 상상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건 엄마의 마음이지. 이 분의 사주를 보자면 이 그래도 엄마는 누군가가 다시 들어와서 얘를 챙긴다라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 부모로서는. 근데 그것도 바라지 말래.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안 바래. 안 바래. 저런 애한테 누가 오겠어. 바라지 않는데 그 자식이 나중에라도 제 아비를 챙길 건지 챙길 건지 인연을 끊을 건지. 별로 안 하고 싶어해. 안 하고 싶어해요? 안 하고 싶어요. 지금도 뭐 거의 없는데 뭐. 그리고 이제 저기 마누라도 영 끊을. 그치.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한 것 또한 내 가족을 뜻하는가 보다.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내치듯이 뭔가를 멀리 하듯이 훅 갑자기 떠나버린 그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좋아질 수는 없어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게 아니라 엄마,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고비를 잘 넘겨야 이분이 제대로 살 수 있지. 요 상간에 내 마음을 잡지를 못하시면 더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집을 좀, 나는 지금 있는 집에서 떠났으면 좋겠어, 이 자손이. 근데 혼자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혼자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건 맞는데 이 아드님한테는 좋지가 않아요. 그거 저하고 얘하고 다 안 맞아요? 엄마랑 이 자손이랑 그쵸? 극과 극이지. 극과 극의 기운으로 만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원래는 혼자 살아야 될 팔자야, 원래는. 저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아니, 그럼.
그러니까 내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원래는 나 혼자 스스로 살아야 되는 팔자인데 아들이? 결혼도 하고 자손도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팔자이기 때문에 다 떨어진 거야. 이해 가시죠? 저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팔자는 아니야. 아니죠? 근데 엄마는 단지 이거죠. 내 사주가 세다 보니 그냥 내가 내 남편 도움으로 살 수가 없고 내 근력으로 내가 살면서 내 가족을 내가 챙기는 가장 역할을 했어야 됐다라는 그게 나오는 거지. 아드님이랑 똑같진 않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네.